안녕하십니까. IWS 방송 시청자 여러분. 네. 비가 온 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네. 네. 우리 어르신들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외출 시 목도리 모자는 꼭 쓰시고요. 또 마스크는 필수품인 거 아시죠? 네. 자, 잊지 마시길 바라면서 네. 매주 화요일 진행하고 있는 전원주 한강이 전하는 사랑의 효도 가요 출발! 누님, 네. 이상하게 비 오면 나온 다음에 좀 추워져요. 뚝 떨어졌어요. 예. 뭐 저 강원도 쪽에는 영하권으로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예. 누님도 그러니까 건강관리 잘하시죠. 네, 어르신들 예. 따뜻한 옷 입고 꼭 나가셔야 됩니다. 예. 자, 이번에 모실 분 한번 멋지게 한번 또 소개해 주십시오. 네. 이번에 모실 분은요. 늦깎이로 2019년 연극무대에 데뷔해서 활동하고 독도야 수호야 연극 준비 중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연습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젊어서는 영화 배우로도 출연했으며 시니어 모델 대회에 나가서 입상 경력도 있는 분입니다. 현재 시니어 모델로 활동하고 계시는 제임스 킴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예. 어서 오세요. 예, 어서 오세요. 네. 예, 예. 앉으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전 선생님. 반갑습니다. 평소에 제가 전 선생님 열렬한 팬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제임스 캠 시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나오셨으니까 일단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하시죠. 네, YWS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많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죠.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이 어떻습니까. 반드시 코로나 퇴치가 되고 가정의 행복과 미소가 반드시 찾아오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애쓰시고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 예. 우리가 할 말을 다 하셨습니다. 아유, 목소리가 걸걸하십니다. 예예. 예. 아나운서가 나온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딱 뭐 나비 넥타이 딱 나오시는 거 보니까 아유 젊어서 한가닥 했겠어요. 네. 예. 기가 많아 보이십니다. 예. 과찬의 말씀입니다. 예. 또 보니까 영화배우로서 뭐 손색이 그럼 없어요. 손색이 없으세요. 예, 예. 그러니까 요즘 많이 힘드시죠? 네. 네. 저만 힘든 게 아니고 네. 우리 대한민국 온 국민 또 지구촌 전 세계 사람들이 힘이 들어가지고 네. 빨리 코로나 없어져서 네. 이 세계의 평화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날씨에도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폭풍우 같이 다가 어느 날 쨍하고 해가 뜬다고 했습니다. 예. 우리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IWS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그렇죠. 시작하자고요. 네. 네. 오늘 뭐 제임스 킴께서 준비한 곡은 첫 곡이 카스바의 여인입니다. 오. 멋있는 노래. 네, 네 준비하십시오. 잘은 못 부르지만 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네, 준비해 주세요. 네, 가스바이. 오, 그 노래도 예. 좋은데 네. 어떤 버전으로 부르실지 우리 예. 한번 기대하면서 뭐, 들어보죠. 모습을 보니까 잘 부르실 것 같아요. 말씀도 잘하시고. 네. 자, 그럼 준비되었으면 음악 주세요. 담배 연기 희미하게 자욱한 카스바에서 이름마저 잊은 채 나이마저 잊은 채 춤추는 슬픈 여인아 그날 카스바에 그날 그 자리에 처음 만나 사랑을 하고 낯설은 내 가슴에 스여져 한없이 울던 그 사람
오늘 밤도 눈물에 젖어 춤추는 가수바의 여인. 외로움이 달래려고 찾아온 가스바에서 어디에서 본 듯한 한 번쯤은 만난 듯한 춤추는 슬픈 여인아 그날 그 가스바에 이날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나 사랑을 하고 낯설은 내 가슴에 쓰러져 한없이 울던 그 사람 오늘 밤도 눈물에 젖어 춤추는 가스바의 여인 이러세요. 네. 가스바의 여인. 오. 기가 그냥 막 발산을 오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예. 네. 뭐 노래하는데 맛도 조금씩 듣는 것 같아가지고. 오. 대단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뭐 또 메이크업도 잘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무대 매너가 되셨어요. 예. 네. 아우. 가만히 또 이렇게 뵈니까 김국환 씨 닮은 것 같아. 예, 그렇게 보니까 또 그렇게. 예, 노래를 하시는 스타일이 아주 좋으셔. 예, 예능인 같이 보여요. 네, 모습이. 네, 노래가 어떻게 좋으십니까? 노래가 예, 좋으시잖아요. 저는 평상시에 잘은 못 부르지만 즐겨 부르고 있습니다. 잘 부르세요. 네, 그리고 우리 전 선생님 프로에는 제가 꼭 시청을 하고 있죠. 그 전에 그 노래하시는 프로에도 나오셨잖아요. 모 방송에서 그냥 예. 제가 좀 뻔뻔합니다. 아유, 알았어. 노래 잘하셨는데. 아유, 네. 누님 연세에 그런데 같이 경쟁자로 나섰다는 자체가. 근데 딴 거 없어. 노래가 좋은 거죠. 그럼. 노래는 하면은 활력소가 생겨요. 아 예. 어쨌든 간에 100명이 나오면 1등과 100등은 가려져 돼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보약보다도 네. 노래를 항상 접하고 즐겨 네. 부르면 네. 젊음을 유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요. 우리가 인생이 항상 즐겁기만 한 건 아니니까 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노래해 보세요. 딴 기운이 생겨요. 네네. 네. 네. 꼭 가세요. 예. 노래. 네.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이 코로나 때문에 저 한강 그렇게 많이 기다리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한강역에서 보면 됩니다. 자, 네. 두 번째 노래는 또 이거 신곡이네. 영웅이가 불렀던 임영웅이가 불렀던 아, 네.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임영웅 씨를 또 닮았네. 저도 이 노래를 불러보지 못했는데 듣기는 했어요. 예. 네. 임영웅 씨가 부르는 맛, 듣고 또 틀린 맛이 나오실 겁니다. 예. 이 계단 하나하나 가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네. 엘리베이터 타면 쫙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예. 우리 한번 들어보죠. 그렇죠. 네. 네. 준비해 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뭐 제임스 김이 부르는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올라갈까? 기대하면서 예. 들어보죠. 그래요. 네. 자, 준비되었으면 음악! 주세요.
더욱더욱 그리움으로 어느 세월에 내게 오나요. 저 푸른 하늘 새들처럼 날개를 달고 와야죠. 이전이 돌아오면서 어느 첫날에 내게 오나요. 더 늦기 전에 돌아와요. 빨리빨리 오세요. 사랑 멀어진 나의 사랑 그리움 내 남겼지요.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더욱더욱 그리움으로 어느 세월에 내게 오나요. 저 푸른 하늘 새들처럼 날개를 달고 와야죠. 이리저리 돌아오면서 어느 첫날에 내게 오나요. 더 늦기 전에 돌아와요. 빨리 오세요. 사랑 멀어진 나의 사랑아 내 네 마음 보고픈 나의 사랑아 오야 내가 간다 그리운 내 남자들 더 늦기 전에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예, 아유 리액션이 죽여져요. 어머 가사가 참 좋네요. 저는 오늘 또 유심히 들으니까 예. 정말 가슴이 따뜻합니다. 네. 임영웅 군의 이게 본인 타이틀곡인데 이게 좀 많이 불려지더라고요. 네네네. 네. 가사가 좋은데요. 네.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편안히 올라가라. 고생하지 말고. 예. 네. 그 노래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이렇게. 아, 저는 이제 평상시에 노래를 즐겨 불렀고요. 에, 또 이제 어떤 조그만 소모임 이런 데서 초청이 오면 거기 가서 이제 불러드리고 그렇죠. 아, 초청도 받으시는군요. 네. 저도 좀 불러주십시오. 아이고. 보니까 연예인 냄새가 딱 의상 같이 입고 나오니까 네. 딱 표가 나요. 하면 또 뭐 매너가 되셨어. 대스타가 나오시는 네네. 같은 느낌이 딱. 아이고 과찬의 말씀이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니, 중요한 거예요. 예. 네. 그리고 항상 의상을 정중하고 예? 노래 부를 때는 연예인답게 네. 그렇게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마이크하고 요 꽃하고 아주 일치가 됐습니다. 매칭이 되네요. 네. 옷을 입으실 줄 아는 분이에요. 네. 네. 멋있어요. 자. 노래도 좋지만 의상도 좋아야 됩니다. 네, 네. 앞으로 많은 활동 기대하면서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네, 오늘 뭐 연말도 다 돼가는데 뭐 본인의 좋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어느덧 이제 2020년 이 해도 마무리할 단계가 됐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YWS 방송 시청자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축복이 많이 찾아와 주셔갖고 가정 모두가 항상 미소와 행복이 가정에 많이 많이 채워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 준비도 많이 오셨네요. 말씀하는 것도 준비하셨어. 예, 그럼요. 저렇게 저래야 돼요. 네. 잘하시는 거예요. 네. 예. 참, 이 마지막 곡이 이제 사랑 반 눈물 반이에요. 사랑이 반이고 눈물이 반이다. 사랑하게 되면 눈물도 나온다는 건가? 그 좋은 예. 일만 있지는 않는다 이런 뜻이겠죠. 진혜성 씨인가 그런가? 네네. 보니까 신곡들을 많이 알고 계세요. 아니 근데 아주 근데 노래를 굉장히 따뜻하게 부르시고 아시는 게 오래 부르신 분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우리 전 선생님이 이렇게 저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힘이 나네요.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 네. 시청자 여러분, 네 제임스 킴 무궁무진한 응원 부탁드리면서 네. 마지막 곡 네 사랑 반 눈물 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세요. 네, 누님 이게 나이 들어가면서 뭐든지 하고 싶은 일을 본인이 알아서 찾아서 하셔야 돼. 얼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얼굴이 환해지신 거는 그만큼 열심히 재밌게 사셨다는 뜻입니다. 네. 누님이 방송 생활, 연기 생활 50년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뭐 나이와 관계없이 그렇죠. 팬들이 불러주시잖아요. 그러면요, 그 좋은 예. 겁니다. 예, 우리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하자고요. 우리 화이팅입니다. IWS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자 마지막 곡 네. 사랑 반 눈물 반 들으면서 여기서 저희는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됐으면 음악 주세요. 사랑 반 눈물 반 인생이란 그런 거잖아 미워왔던 그 정도 그 사랑도 한순간에 물거품이지 흩어지니 모래알처럼 부서진 이 사랑은 뼛속 깊이 사무치는 그리움 많고 애원한 늘 못 오는 사람아 밤하늘의 저 별들은 내 마음 알까 지지배배 저새들도 내 마음 알까 사랑만 눈물만 사랑 한순간에 물거품이지 흩어지니 모래알처럼 부서진 이 사랑은 뼛속 깊이 사무치는 그리움 많고 애원한 늘 못 오는 사람아 밤하늘의 저 별들은 내 마음 알까 지지배배 저새들도 내 마음 알까 사랑 반 눈물 반 밤하늘의
저 별들은 내 마음을 까 지지외외 조세들도 내 마음을 까 사랑만 눈물만 사랑만